꽃뜨는 김뜨개의 쉬운 뜨개 레시피 네 번째 브이넥 가디건 함께 뜨기 영상입니다. 우선 제가 게이지를 낸 실이에요. 요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실이냐면 요 면사, 코스모스라는 면사이고요. 100% 코마코튼이래요. 얘 혼자서 뜨면 한 2.5mm에서 3.5mm 사이가 권장바늘인데 이 실이 조금 텁텁한 느낌이라서 좀 부들부들한 광택 있는 실을 하나 합사하려고 해요. 요 실은 제가 굿실에서 구매한 실인데 실정보는 더보기란에 적어둘게요. 두 실을 합사해서 이런 느낌이 나왔어요. 중간중간 베이지빛이 도는 그런 실입니다. 두 가지 실을 합사해서 제가 5mm로 떴네요. 가위 필요할 것 같고요. 마커는 이번에도 제가 나그랑 늘림을 할 거라서 마커는 8개 있으면 편할 것 같아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매듭을 하나 지어서 첫 코를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 마커를 하나 끼울게요. 그리고 나그랑 두 코. 이번에는 제가 나그랑을 두 코로 했어요. 마커, 소매는 8코 잡았습니다. 마커, 그리고 나그랑 두 코. 마커, 뒷몸판인데 40코로 진행할게요. 마커, 그리고 나그랑 두 코. 마커, 그리고 소매 8코. 그리고 마커, 나그랑 두 코. 마커, 그리고 마지막 한 코입니다. 2단에서는 안 뜨기로 모두 뜰 건데요. 늘림 줄임 없이 그냥 쭉 뜨시면 됩니다. 3단에서는 가마코를 한 코, 첫 코와 끝 코에 해줄 거예요. 가마코는 손가락에 이렇게 실을 걸은 다음에 바늘을 넣고 손가락은 빼주세요. 그 다음 겉뜨기를 해주시고요. 지금부터 늘림을 할 건데 늘림은 KFB라는 늘림이에요. 나그랑 전 후로 늘림을 할 거예요. 나그랑은 이 안에 마커와 마커 사이에 있는 두 코를 나그랑이라고 말하고요. 나그랑 전 후로 KFB 한 코씩 할 거예요. 지금 나그랑 전 코죠? 그래서 KFB를 해볼게요. 바늘을 넣고 실을 겉뜨기 하듯이 한번 감아서 앞으로 빼냅니다. 그런데 다 빼지 마시고요. 이 상태 그대로 뒤로 한 번 더 넣을 거예요. 다시 또 겉뜨기 하듯이 실을 감고 빼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두 코가 생겼죠? 한 코는 약간 길고요. 한 코는 짧아요. 마커 넘겨주시고 나그랑 두 코 뜹니다.
나그랑 두 코는 변함이 없어야 해요. 늘림은 나그랑 마커를 넘긴 전후에 진행합니다. 다시 KFB 해볼게요. 겉뜨기 하듯이 한번 뜨고 뒤로 넣어서 한번 더 떠줍니다. 늘림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저는 이 KFB를 사용해요. 혹시나 다른 늘림 또는 뭐 M1R이나 M1L 뭐 아니면 다른 가마코 늘림 모두 사용하셔도 상관없고요. 본인이 편하신 방향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소매를 뜨고요. 나그랑 전코에 왔어요. KFB 할게요. 뒤로 넣어서 겉뜨기. 두 코가 됐죠? 마커 넘기고 나그랑 두 코. 나그랑 두 코는 늘려지면 안 됩니다. 다시 또 KFB. 몸판 또 뜨고 올게요. 몸판을 모두 뜨고 나그랑 전에 왔어요. KFB 해줍니다. 마커 넘기고 나그랑 두 코. 마커 넘기고 KFB. 그 다음 소매를 뜰게요. 다시 또 마커 나그랑 전에 왔어요. KFB 마커 넘기고 또 나그랑 두 코 마커 넘기고 마지막 코도 KFB 저희 처음에 가마코 한 거 기억나시죠? 끝코에도 가마코 한 코 잊지 않고 해주세요. 다음 단에서는 안뜨기로 뜹니다. 앞면에서는 무조건 늘림 줄임 없이 모두 안뜨기로 뜨시면 돼요. 모든 늘림은 겉뜨기에서 진행합니다. 이제는 첫 코도 KFB 해줄게요. 첫 코도 늘림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첫 코 늘림 해줬고 그냥은 겉뜨기. 이번에는 나그랑 전이기 때문에 이 코도 KFB 할게요. 마커 넘기고 나그랑 두 코. 나그랑 두 코는 변하면 안 됩니다. 나그랑 다음 코기 때문에 KFB 해줬어요. 또 역시나 나그랑 전 KFB. 마커 넘기고 나그랑 두 코 마커 넘기고 또 KFB 그런 다음 또 몸판을 쭉 뜨시고요. 마커 나그랑 전코죠? KFB 마커 넘기고 나그랑 두 코 마커 넘기고 또 KFB 요렇게 늘림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마커 전코 KFB 나그랑 두 코 마커 넘기고 KFB 겉뜨기 했고요. 마지막 코도 KFB로 늘려주시면 됩니다. 앞면에서는 늘림 줄임 없이 모두 안뜨기로 뜹니다. 아까 했던 5단과 6단 반복이 7단과 8단이에요. 7단과 8단도 첫 코와 끝 코 KFB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그랑 전 후로 KFB 하시면서 쭉 뜨시고 8단은 늘림 줄임 없이 안뜨기로 쭉 뜨시면 됩니다.
7단과 8단을 반복할 건데요. 언제까지 반복하냐면 뒷판 코스와 앞판, 좌, 우 코스가 같아질 때까지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뒷판 코스는 두 코씩 늘어나죠. 양쪽으로. 근데 앞판 코스는 네 코씩 늘어나게 됩니다. 앞판은 처음에도 늘리고 나그랑도 늘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두 코스가 같아질 때까지 계속해서 7단과 8단을 반복해서 떠주시면 됩니다. 제가 중간에 시를 바꿨어요. 이 바꾼 경위에 대해서는 뜨개로그에서 전할게요. 뜨는 방식, 게이지 모두 같아서 앞에 영상 그대로 살려서 진행했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제가 이 실로 진행할게요. 지금 뒷판 코스와 앞판 좌우 코스가 같아졌어요. 이제부터는 앞판의 첫 코와 끝 코는 늘리지 않아요. 첫 코와 끝 코는 늘리지 않고 일자로 그냥 늘림 없이 쭉 뜰 거고요. 네, 그리고 나그랑 늘림만 진행할 거예요. 나그랑은 총 네 군데 있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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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소매의 양쪽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그랑 늘림만 진행하면서 또 오시면 됩니다. 저희가 여기 나그랑 늘림을 하고 있잖아요. 이 나그랑 늘림을 몇 센치 하느냐에 따라서 사이즈가 달라집니다. 보통 여자는 20cm에서 25cm 정도 뜨시면 가능할 것 같고요. 남성은 30cm에서 35cm 정도 사이즈에 따라서 다르게 떠주시면 돼요. 저는 기본 약간 5호 사이즈 정도 뜰 거라서 보통 20cm 정도 뜹니다. 이제 소매 분리할게요. 우선 마커 전까지, 여기 보시면 노란색 마커 전까지 겉뜨기 할게요. 이제 나그랑 늘림도 끝났기 때문에 쭉 겉뜨기, 늘림 줄임 없이 겉뜨기 하시면 됩니다. 마커 제거해 주시고 나그랑 두 코 중 한 코는 소매로, 한 코는 몸판으로 보낼 거예요. 그래서 한 코 더 겉뜨기 했습니다. 이런 여분의 실이 필요해요. 돗바늘에 끼어서 요 마커까지 소매를 여분의 실로 옮겨둘게요. 우선 한 코 하고 마커 제거하시고 소매를 쭉쭉쭉 실로 옮겨주세요. 여기도 역시나 마커 제거하고 나그랑 두 코 중 한 코를 같이 소매로 옮겨둘게요. 실을 잘 정리해서 묶어주세요. 여기서 가마코를 4코 할 거예요. 가마코도 원하시는 대로 개수를 바꾸셔도 됩니다. 하지만 짝수로 바꿔주세요. 2코, 4코, 6코, 8코 이런 식으로요. 또 나그랑 한 코를 더 겉뜨기 하시고 몸판을 쭉 뜨시면 됩니다. 1번부터 반복하시면 돼요. 이 몸판을 연결할 때요, 편물이 꼬이지 않게 연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잘 펼쳐가면서 모양을 잡아가면서 연결해 주세요. 여기도 동일하게 가마코 4코 할게요. 사실은 가마코를 8코 했어요. 그런데 몸판을 다 뜨고 나니 가슴둘레가 조금 큰 거예요. 그래서 가마코는 4코로 변경해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다 풀었어요. 그 모습도 뜨개로그에서 다 보실 수 있어요. 자, 끝에까지 다 뜨고 왔습니다. 이제 소매 분리를 했기 때문에 몸판만 뜨시면 돼요. V넥은 끝났고요. V넥 끝나고 이제 일자로 뚝 떨어지고 있죠. 네, 첫 코와 끝 코 모든 늘림 없습니다. 그냥 오로지 겉면에는 겉뜨기, 앞면에는 안뜨기로 뜨면서 원하는 길이가 될 때까지 뜨시면 됩니다. 지금 이 스웨터를 저도 뜨고 있습니다. 뜨개로그 영상 보면서 함께 뜨는 거 어때요?
몸판을 모두 뜨고 왔어요. 저는 42cm 정도 떴어요. 이제 고무단을 떠볼게요. 한 치수 작은 바늘로 교체해주세요. 고무단은 모두 한 치수 작은 바늘로 뜨시는 게 좋아요. 저희가 가디건을 뜰 거라서 앞섭에 코를 주울 거예요. 그때 조금 편하게 줍기 위해서 시접코를 한 코씩 둘 겁니다. 그래서 겉뜨기를 두 개 뜰 거예요. 한 코는 시접코, 한 코는 고무뜨기의 겉뜨기입니다. 그러면 겉뜨기 하나 떴으니까 안뜨기 하나, 겉뜨기 하나, 그리고 안뜨기 하나. 이렇게 반복하면 되는데요. 저는 한 코 고무뜨기로 진행할게요. 끝에 와서 안뜨기 하고 저는 겉뜨기로 모양이 되는데 두 코를 다 겉뜨기로 떠주려고 해요. 끝에 겉뜨기 두 코가 있으면 나중에 코를 주울 때 훨씬 더 쉽습니다. 겉뜨기 두 개로 끝나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겉뜨기 두 개로 만약 끝나지 않는다면 마지막 코를 KFB로 늘려주셔도 상관없어요. 자, 이제 보이는 대로 뜨시면 되는데요. 요렇게 머리 닿는 모양 있으면 겉뜨기, 요렇게 걸려있는 모양 있으면 안뜨기입니다. 모양을 보시기 시작하면 뜨기가 훨씬 쉬워져요. 그러면 보이는 대로 뜨면서 원하는 길이가 될 때까지 떠오세요. 저는 이만큼 뜨고 왔습니다. 덮어씌워서 코막음 할 건데요. 역시나 보이는 대로 우선 먼저 뜰게요. 안뜨기로 두 코를 떴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떴던 코로 덮어씌워서 코막음 할게요. 얘는 겉뜨기죠. 그냥 겉뜨기로 뜨고요. 그리고 덮어씌워서 코막음. 얘는 걸려있으니까 안뜨기. 그러면 안뜨기로 뜨고 그리고 덮어씌워서 코막음. 이런 식으로 끝까지 코막음 해오시면 됩니다. 코막음 할 때 너무 당기시면 좀 쪼그라들어요. 그리고 마지막 코까지 코막음 하고 있습니다. 바늘을 잡아당겨서 실을 끊어주세요. 이렇게 돗바늘에 끼워서 정리해 볼게요. 앞면에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꼬불꼬불한 모양이 있는 게 앞면이에요. 안쪽 면. 고무뜨기에서 실을 숨길 때는 이렇게 고무단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실을 숨겨주시면 감쪽같이 실을 숨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됐어요. 당연히 입어봐야겠죠? 이제 소매 들어갈까요?